자, 대야인 정체를 보자. 이 야인이라는 것은 여진족을 의미하죠, 여진족. 그래서 이 조선시대 여진족에 대한 정책은 회유 정책과 응진 정책, 이렇게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린 정책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듣게 해서 이제 회유 정책을 해서 그들에게 뭐 간작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시장을 개성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이제 일상품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여진 수장들에게 이렇게 일종의 하사품도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농기구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면서 이렇게 구슬리고,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뭐냐면 응징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세종시대 때 파자강 유역 지역이 있어요. 파자강 유역 지역에 정벌 두 번에 거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를 했다. 근데 이런 여진족같이 유목민족들, 그러니까 여진족같이 유목이나 수용민족들, 이런 민족들은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런 정책을 못했어. 항상 당하고 살았지. 근데 나름대로 이런 정책을 할수 있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약간 그 당시에 그 여진족이나 뭐 몽고족이나 그 세력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강성하지 못했다는 걸 전제로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대야인 정책들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책이야. 그래서 되게 적극적인 정책보다는 소극적인 거야. 그래서 4대 정책은 상당히 적극적이죠. 우리가 이제 중국의 문화라든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게 한 거고, 여진족들하고 외구와 관련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당하니까 그렇게 하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여진족 관련된 이제 정책에서 하는 것은 명나라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명나라 눈치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형식상 명나라가 여진족들에게 일종의 간작을 주죠. 그래갖고 여러 간직들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냐면 명나라의 허락을 받고 눈치를 보면서 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전략은 이제 각자 보시고, 두 번째 전략은 그 북방민족은 관계는 이제 중국 한족, 명나라 관계와 이제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이때 이제 당시 여진족들의 대소 추장에 대해서 회유와 응징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교린 정책을 했는데, 오면 막지 아니하고 가면 붙잡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면 그냥 다잘 대해주고 또 가면 그냥 떠나라 편하게. 우리가 아쉬울 거 없다는 거지. 아쉬운 쪽은 누구죠? 여진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할수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교린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소극성을 전제로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좀 손해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린을 통한 문화적, 물질적 요구가 아마 강했던 쪽은 외인과 여진이었고요. 4대도 전제한 조선은 중국에 대한 이러한 욕구가 강했다. 그래서 4대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해줌으로써 인마 약탈이라든지 외국의 노닥질을 좀더 잠재해줄, 좀 약간 무마시켜 줄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정책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진족의 변경 침입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단순히 응징에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엔 또 사군 6층 개척까지 하죠. 그래서 북방 영토까지 확장됐다. 자, 그런 데서 또 나는데 역사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 때는 아까 전에 3인 정책을 이제 했고, 그리고 통해서 우리의 이제 영역을 확대시켰고요. 거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영토 확장 과정에서 세종 때 세종이 김종서에게 무슨 지시를 내렸냐면, 이런 지시를 내렸어. 예전에 그 윤관 얘기를 쭉 하면서, 윤관이 그 당시 이제 그 윤관이 공영진 아시죠? 윤관이 이제 구진 중에 공영진 있어. 공영진에 비를 세웠다. 비를 세워서 경계를 삼았다고 하는데, 요때 비를 뭐냐면 고려지경이라는 게 있어. 그 교과서에 보면 윤관이 세운 게 있죠. 고려의 경계. 그 비문을 세웠다. 공영진에. 그걸 한번 찾아봐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비문이 있다면 사람을 시켜서 등서, 탁본을 한번 해봐라. 이게 이제 세종실록 21년에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 세종이 이제 윤관에게 고려지경이라는 비문을 세운 거지. 그 공영진의 섬춘전이라고 해서 공영진에 보면 지역 안에
섬 춘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번 있을 거라 생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세종실록엔 김종서의 보고 내용은 없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걸 없지만 세종실록 지지에는 한길도 조항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길도 내용에 공용진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진은 그 어디에 있냐? 저기 두만강 이북 지역에 있다. 그래갖고 그 영역이 표시돼 있어. 그래서 아마 윤간의 이제 그 공용진 부분을 김종 찾아가는 명령을 듣고 김종서가 그거를 찾아서 아마 그걸 보고한 내용이 세종실록 지지에 반영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만강 북쪽 지역의 공영진 땅 있죠? 이 땅까지는 우리 땅이라는 걸좀 영역을 확보하려고 그랬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의 그 명나라 태조 주원전도 그걸 인정해줬어요. 너네는 공영진까지는 예전에 너네 땅 아니었냐? 그 말은 공영진까지 이남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두만강 이북도 그 상당수가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뭔가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좀 확보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일제 식민사관에서 무시당했죠. 그래가지고 이 동북 구성 지역을 두만강 북쪽이 아니라 어느 지역까지 한정돼서 갔죠? 황은평양.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이제 사료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나중에. 자, 세종 때 정립된 교린 정책은 회의와 응징의 조정 과정에서 사분 유치에 개척했지만 이와 같이 역사적 의미가 부여하면서 동일한 교린이라도 야인과 외인의 성격이 달렸다. 자, 그래서 이제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응징하고 뭐 이렇게 정벌하는 의미고 어떤 국경성 확보는 상관없죠. 근데 야인과 관련된 여진족은 국경성 확보에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형성된 사군육지는 상징하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영토가 오늘날 우리나라 영역의 기본 돌교이 됐다는 데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진족들은 자주 와서 이 여진족들이 상당히 교활해요. 그래서 조선만 상대한 게 아니에요. 명나라도 상대했어. 특히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생활 필수품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얘네들이 주로 이제 생산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뭐 수렵을 해가 호피 있죠. 호피, 이런 수렵을 통해서 어떤 호피, 그다음 진주, 그 산삼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값비싼 물건들이죠. 맞긴 맞는데 생필품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명나라나 조선에 가지고 만약 교육을 하는 거야. 만약 교육 안 하는 경우에 약탈도 하고, 그리고 또 여진족은 그 당시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올족합, 올량합,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뭐냐면 오랑카이, 오랑카이죠. 우리가 오랑캐라고 할때이 오랑카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여진족에서 나온 거고, 알타리, 알타리 뭐 유명하죠. 이것도 다 여진족의 한 부족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오면서 이제 명나라와 그 다음에 조선의 양다리 외교를 하면서 뭐 간작도 받고 뭐 화사품도 받고 때때로는 뭐 침입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민족들이야.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욕구들을 채워나갔죠. 그리고 이제 조선 정부도 이들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그 국경 지역에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했어.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여진족들이 이제 뭐냐면 무역적 어떤 경제 욕구를 충족해줬고요. 나중에 이제 여진족이 통합되면서 자신을 만주족이라고 하고 청나라 세워졌잖아요. 그 전에 후금이라고 했고 후금이 이제 그 중국을 치기 전에 누굴 쳤죠? 우리나라 쳤죠. 근데 우리나라 요구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 그 국경성 부근에 시장을 개설해라. 왜냐면 명나라 관계하고 끊어지니까 이제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 생필품을 공급받을 데가 없는 거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야? 조선이죠. 그래서 조선에서 쌀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명나라 싸우겠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진족 관련된 내용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를 표시냐면, 거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종이 공영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료 8번 잠깐 볼게요. 동북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게 몇 페이지냐면 498페이지요.
자, 그 자료 8번에 보면 함경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전제하기를 그 동북지경은 공영진을 경계로 삼았다는 말을 전해져 온 지가 오래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알지 못한다. 본국의 땅을 상고하여 보면 봉진의 장백산 북로, 장백산은 백두산이죠. 있다고 하나 역시 허실을 알지 못한다. 고조사에 이르기를 윤간의 공영진 비를 세워 경계를 삼았다. 이때 이제 그 경계선 비가 고려 지경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비문이죠. 이것이 선춘점에서 윤간이 세웠다고 하는데 본진의 선춘점이 어딘 쪽인가? 그래서 비문을 사람을 시켜 찾아볼 수 있는가? 그 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많이 기 막혀 사람을 시키면 용이하지 않나? 그 폐단이 없이 탄지할 방법을 경이 익히 생각해 알아라 하면서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에는 보고문이 있어야 될 거냐? 근데 보고문은 없고 다만 그 세종신록 지의지 부분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그래갖고 공영진은 북방에 있고 두만강 북방에 있고 어디까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영역이 어떻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세종실록에 안 적혀 있지만 지지에 있으니까 보고를 했으니까 그게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공영진이 북쪽에 있으니까 동북 구성의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공영진까지 올라가는 거야. 두만강 북쪽까지 이 땅이 우리 땅이다. 근데 일본 애들 이걸 개무시한 거지. 그러면서 항운평야로 이렇게 축소했고 그 밑에 배웠던 이병도나 그 일당들은 어때요? 이게 항운평 맞다. 그래갖고 그게 교과서와 통론에 그대로 지금 한동안 실렸던 거야. 그 내용이. 근데 이제 뭐또 나중에 조선후기 때는 또 이제 그 정약용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계산해 보니까 동북구성이 그 공영진까지 올라갔다는 건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길주 쪽으로 해가지고 마청이 이북 지역이 아니냐. 근데 저도 그게 마청이 이북 지역이 좀 맞을 것 같긴 하는데 하여튼 세 가지 설이 있다는 거. 공영진설, 길주설, 그다음에 그 앞에 동북고승설. 그거 아마 시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 사료를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임진왜란을 보자. 임진왜란 되게 시험 문제 몇번 나왔죠. 두번 정도, 두세 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 09년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되게 10년 지났으니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임진왜란은 16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전쟁이다. 전쟁 당사자는 조선, 일본, 명나라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명나라 일본은 왕조와 정권의 교체가 있었고 조선은 망국의 위기에 봉착한 왕조가 종속했으나 전쟁과 초래된 내의 변화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교조적 대응에 일관했다. 자, 임진왜란은 조선의 엄청난 위기인 동시에 왕조 개혁의 기회였다. 그래서 그러나 조선은 또한 차례 외후에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기회를 잃었다. 이때 외후는 뭐죠? 병자 혼란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임진왜란이라고 돼 있는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임진전쟁이라고 돼 있어. 왜란은 이제 뭐냐 일본 쪽에서 이제 좀 비하는 말이라서 이렇게 쓴것 같은데 저는 임진왜란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임진전쟁. 그래서 동북아시아 3국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일종의 국제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국제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조선 전개 대외관계는 교린의 정책에서 이제 크게 이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뭐 대마도 정벌, 뭐 삼포회담, 임신약조, 사형제 외교, 뭐 정미약조, 을묘해변 등등등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는 이제 왜란에 비해서 그 종전 임진왜란에 비해서 그 규모가 그렇게 뭐큰 거는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자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쭉 넘어가서 그 통신사 부분을 좀 볼게요. 통신사 부분. 자, 임진왜란 이게 503페이지 마지막 부분이요. 자, 임진왜란의 서두에 의대 등장하는 것은 통신사죠. 통신사. 그래서 이 통신사가 100년 만에 파견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그다음 선조 23년 3월에 한양에 출발해서 이듬해 3월에 한양에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행에서 주재한 것은 정사 한유기와 부사 김성일 그리고 서장과 허성으로 구성되는데 요때 이제 돌아오고 나서 보고를 올렸는데
그 보고 내용이 상당히 뭐냐면 각각 다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정사 항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쳐들어올 것 같다. 한번 할것 같다. 근데 부사 김성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야가 약속했지만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죠. 예. 근데 사람들이 그게 위기 이제 두개 보고 있으면 긍정적 보고와 좀 부정적 보고가 있으면 되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 항영기 의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전쟁 준비해야겠지. 200년 동안 별로 준비할 것도 없는데 천황이 사는데 전쟁 준비하면 귀찮잖아. 성도 샀고 막 무기도 만들고 그런 바에는 부사 김성인의 주장이 상당히 목표 들것 같아. 전쟁 안 일어날 것 같다. 쳐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김성희 의견을 듣고 이제 했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김성희 그렇게 주장해도 그냥 내 생각 무시하고 그냥 안 쳐들어오겠지 생각을 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넘어갔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그 당시 그 일본 측이 요구했던 것이 그 전에 이제 요구했던 것도 항상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이제 국수를 보낼 때 정면가도. 정면가도가 뭐예요? 명나라를 칠 때니까 길을 빌려줘라. 이것이 예전에도 국수에도 보냈고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이제 쳐들어올 때도 부산진이나 동네성에 항상 요구한 게 정면가도예요. 예. 그런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걸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 측에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오판이었죠. 예. 이걸 왜 들어줘? 조선에서 전혀 들어줄 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그냥 건너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보면, 504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일어나죠. 되게 1차는 보통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그 다음 2차 침입은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임진왜란하면 정유재란까지 7년전쟁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갖고 이제 조선이 임진왜란 당해서 전쟁 초기에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좀 국력이 쇠약해진 건 선조 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미 15세기 말 때부터 군역제 모순에서 수포제 대립제 성향 등 군사 동원 체제가 무능을 보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진간 체제가 또 을묘 외변을 계기로 무슨 체제로 바뀌었죠? 제승 박난 체제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조선은 거의 200년 동안 싸우지 않았다 보시면 돼요. 물론 가끔마다 남쪽 지역이나 그냥 북쪽 지역에 여진 쪽이나 왜구가 쳐서 북지전 좀 있어도 전면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게 항상 침을 받았잖아, 주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군사 동원 체제나 이런 것들이 상대를 잘 갖춰주는 방면에 조선 200년 동안 평화기이기 때문에 진짜 널널했죠. 예. 그래서 군대도 뭐 제대로 없었고, 그다음에 중앙군만 좀 있고, 지방군은 그냥 유명무실화 되고, 삥까삥까 놀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한테 당했다. 일본은 100년 동안 전국시대였죠. 예. 얘네들이 하는 게 전국시대는 뭐야? 밥만 먹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군사력이 완전히 극성, 뭐 최고조 일대죠. 그러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또 이제 뭐, 그 당시, 다이모들, 그 밑에 있는 다이모들 불만을 밖으로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또이 사람이 좀 가대망상이 좀 걸렸어갖고, 대륙 한반도 점령하고 또 인도까지 점령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격을 하온 거죠. 그래서 일본은 침략에 앞서서 중앙집권적 군사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병력동원체계와 전투부대를 재편하는 한편 서양의 총포를 도입해서 조총을 이제 군사를 무장했죠. 그래서 이 조총이 나중에 큰 이제 타격을 줘요, 우리나라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발발과 결과물인데 요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예전에 그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관련된 문제가 공군력 기준에 나왔어요. 관련된 그 가정들. 이거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능에도 자주 나온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임진왜란 전 가정은 자 선조 25년 4월에 16만 명의 일본군이 부산에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산천사 정발가, 예, 그래서 부산진영하고 동래부사 송상영이 부산과 동래 상륙한 일본군을 맞아서 사투를 벌였었지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 소문이 나중에 4일 후에 중앙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누굴 파견했죠? 예전에 하면 나왔는데, 이립하고 신립이라는 장군을 두 명을 파견했고, 이립은 당했고, 신립은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중령에서 막으면 상당히 되게 요충지인데,
이상하게 중령에서 안 맞고 저기 탕감대 충주에서 배수진을 쳤죠.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립장군이 뭘로 유명하냐면, 북방 여진족을 이제 토벌하는데, 니탄계 난이나 이런 걸 토벌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진족들은 주로 무슨 병이죠? 기마병이잖아요, 기병. 그러다 보니까 신립장군들이나 그 당시에 그 조선군 정예들이 대개분 기마로, 기병으로 이뤘어. 근데, 중령 같은 경우에 기병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산이 있기 때문에 고개가 험하잖아. 그러니까 평원에서 싸우는 게 기병이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충주에서 평원에서 탕감대에서 배수진을 친 거야. 멍청한 거죠. 그때 왜 배수진을 멍청하냐? 일본 애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기병이 아니라 조총을 무장한 뭐예요? 보병 부대예요. 밀집 대형 형태로 해가지고. 그 얘네들 전국시대 때 이런 그 밀집 대형의 보병 형태를 가지고 뭐죠? 그 당시 기마병들을 깼거든. 그니까 그게 상당히 잘돼 있어. 근데 이런 부대를 대상으로 해갖고 배수진 치고 싸웠다? 멍청한 거지. 기병이 돌진하다고 거예요. 복받아 조총 부대에 학살당한 거야. 결국에는 이제 신림에서 거기 죽고, 그리고 결국에 일본군이 서울향해서 파륙지세로 북상했죠. 이건 뭐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제1승 방란체제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선은 그 당시 아무 준비 없이 조총을 무장된 일본군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 정부가 이제 인조죠, 그 당시. 선조가 싸우지 않고, 원래 이제 한양에서 끝까지 싸우려고 했는데, 선조가 이제 판단하기는 어차피 한양을 해봤자 좀 힘들 것 같다. 그 도망갔죠. 이걸 이제 고상한 말로 뭐야? 머리에 뭐냐면 뒤집어 쓰고 간다. 몽진이라고, 몽진. 몽진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당시 평양을 가고 의주까지 도망을 갔어. 그래서 의주에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한번 그 이제 더 올라오면 일본군들이 어디로 요동을 가겠다. 명나라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명나라 정부에서는 너가 들어온 건 막지 않겠다. 근데 수행원 100명만 오고 와라. 왕으로서 대접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거기서 싸워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그 선조에게 이제 요구한 게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그 전이지만 이제 서울로 이제서 다른 데 도망갈 때 서울 떠나기 전에 세자를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러다가 한참 미뤘던 세자를 세웠죠. 그게 강해군이죠. 그리고 우주에 와서 강해군에게 따로 조종을 나눠가지고 뭐죠? 남쪽에 가서 너네 전쟁을 치리라. 이게 무슨 활동이에요? 분주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평양까지 진격을 했는데. 더 진격할 줄 알았는데 평양에서 멈춘 거야, 일본군들이. 일본군이 왜 평양에서 북상을 멈췄냐?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군대에서 싸우는데 중요한 게 뭐죠? 보급이죠, 보급.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이제 일본 애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수륙 병진 정책 해갖고 육군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해로를 통해서 뭐냐면 수군이 그 와서 그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 식량을 보급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그게 이제 바뀌었죠. 누구에서? 이순신에 의해서 바뀐 거야. 육로 보급을 했는데, 육로는 누구한테 바뀌었죠? 의병들에 의해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나가려니까 보급품이 떨어지니까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상당히 크게 끌었죠. 이것 때문에. 자, 하여튼, 임진왜란 반발 이후에 이제 급박한 상황을 날짜별로 쭉 정리하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뭐 신림을 임명했고, 다음 자는 이일 군세가 이제 패배했고, 또 신립군대가 패배했고, 파천하고 한양이 점령됐고, 나중에 뭐, 다시 일본군 태가 쭉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참패를 당한 해전에서 도처에 일본군 섬멸했다. 그래서, 전라 좌수사 이수신, 경상 우수사 멍균이 이끈 수군은 일본보다 우수한 성박과 학기를 이용했고, 이때 우수한 성박은 뭘까요? 판옥선이죠? 판옥선. 판옥선은 명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일본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싸우는 공간과 싸우지 않는 공간, 노를 젓는 공간을 분리시키고, 이 노를 젓는 공간을 뭐냐, 널판지를 둘러싸가지고, 일종의 옥, 거실을, 이제 공간을 만들죠. 판자를 둘러싸서 만들었다고 해서 판옥선이라고요. 그래서 판옥선은 다른 선보다도 상당히 높아. 높은데 일본이 기어 오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선박의 특징이 뭐냐면 평저선이죠. 평저선이다 보니까
그 뭐냐면 대포도 반동을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포도 쉴수 있어. 근데 1번 배는 뭐야? 첨조선이죠. 첨조선이기 때문에 스피드는 빠를지 몰라도 그냥 배가 안정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 대포도 신으면 대포의 반동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대포가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배를 심지 못해요. 그래서 시도도 매달면서 뭐 실어. 그래서 어떻게 발사를 하겠어? 그래서 조총의 사거리가 보통 100m잖아요. 근데 판옥선에 있는 대포의 사거리는 500m야. 유효 사거리는. 그 100m 하면 접근하려면 이미 500m에서 대포를 쏘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판옥선이 상당히나 이런 것 구조가 일본의 배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번 싸우면 우리나라 전력이 큰 피해를 입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이런 이제 판옥선 구조와 거기에 하포 있죠. 그걸 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하여튼 그 이순신은 그한 20번 싸웠는데 거의 대부분 20전 20승이었죠. 그래서 옥포, 당포, 당항포, 부산포 이런 등등에서 최대 승리를 일궜고,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순신의 그 승리의 의미. 수군이 남해 제해권을 장악하고 수육국공으로 했던 일본군의 작전을 봉쇄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디를 지켰죠?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순신의 예전에 활동 같은 거 그런 것들 의의 있으라고 하면 이걸 쓰시면 돼요. 예,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게 한산도 대첩이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 예. 거기 한산도 대첩이 상당히 큰 정리죠. 이게 왜 한산, 제일 중요한 게 없네. 예. 거기 이제 여러 승리 중에 한산도 대첩이 있어.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에서 무슨 직을 사용했죠? 하깃진. 유명하죠? 하깃이 뭐냐면, 날개를 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적군이 오면 이렇게 적군이면 이렇게 날개를 피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망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공격을 해갖고 적을 섬멸시키는데 이때 두 개의 진을 쳤죠. 하깃진이 한번친게 아니라 두 개가 쳤어. 이걸 쌍익진이라 하죠. 그래서 한산도 대첩에서 상당히 큰 승리를 이끌었다. 그때 사용했던 진법이 하깃진이라는 진법이에요. 네, 하깃진. 예, 이거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근데 그 후로 이제 이순신은 더 나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주변에 남해안일 때뭘 쌓았죠? 외성을 쌓았어. 외성을 쌓고 그러다 보면 잘못 나가면 외성에서 뭐가 발사돼? 대포가 발사되나? 폭격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계속 안 나가니까 입구만 딱 지키고 있으니까 선조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나가라고 명령을 내려. 근데 이순신이 거부했지. 이순신이 주장한 건 뭐냐? 우리 해군만이 가지고는 수송까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육군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육군이 이제 협공을 하면 공격하면 우리가 이제 같이 공격하겠다. 근데 무시하고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못 나가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이 새끼 내말안 듣네 하면서 누구와 교체했죠? 원균하고 교체했죠. 원균도 처음에는 이순신만의 맞긴 말했어. 이 사람도 똑같이 주장했어. 지금 나가면 큰일 난다. 육군하고 해군이 같이 곧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하도 달다 붙고 권율도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곤장군 막 때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칠천장에서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된 거잖아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선조가 이제 누구를 임명한 거야? 그 당시 이순신은 상군 수도 통제사 임명을 다시 한 거죠. 예. 선조가 이순신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선조 입장일 땐 도망가는 왕이고 이순신 연정연승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 잘못하면 이성계권을 날수 있죠. 이성계가 왜그 나라 세웠어요? 왜군을 격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선조는 도망갔는데 이순신은 뭐냐면 격퇴를 냈잖아. 그러니까 항상 위협의 대상이었지. 그래서 하여튼 그 선조 실록에 보면 이순신에 대해서 평가 안 좋아. 선조가.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의병도 이제 많이 나왔죠. 각 지역에서. 그래서 유생과 농민들 중심 의병이 이제 자발적으로 군대에서 항토 방위를 했고, 예, 정부의 징집명령 소극적이었지만 일본 군들이 자신을 공격하니까 자기 가족과 재산, 마을을 지켜서 이제 응징을 했고, 또 예전에 말했지만 정부군에 들어간 것보다는 강군에 들어간 의병이 더 많이 낫죠. 자기 다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또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 사대부 계층들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활동했고, 그때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홍의 장군이었던 누가 유명해요? 각재우. 조연, 고경면 등등. 그다음에 여기에 또 승병도 활동했죠.
그래서 뭐 후정이라든지 유정 이런 승병 정도 유명했다. 그래서 뭐냐면 의병 애들은 일종의 게릴라 방식을 써요. 유격 정서. 왜냐면 일본군하고 얘네들하고 1,000명 이상 다니면 싸우면 맨날 진다는 거야. 일본 애들 특징이 뭐냐면 한 500명 이하가 오면 의병이 공격하면 습격하면 항상 이겨요. 근데 1,000명 단위로 이렇게 넘어오면 항상 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왜 그럴 수밖에, 일본 애들이 항상 몰려가지고 조총 부대를 운영하잖아요. 밀집 대형 창병이나. 그러니까 보병의 특기가 뭐예요? 보병은 개별 하나는 약해요. 근데 밀집될 경우에는 조직화돼 세죠. 그러니까 500명 이하의 단위에서는 얘네들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500명 단위의 소부대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공격을 하고, 주로 보급 부대를 공격을 해. 그래서 이제 큰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강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수군의 승리와 의병의 활동, 육군의 전열의 정비를 통해서 전세가 반전되고 있으면요, 그때 네가 누구야? 명나라 지원군이 왔죠. 이 명나라 지원군이 원래는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명나라에서. 왜냐면 얘네들 그거 보니까 깨진 거 보니까 말도 안 된다. 저 보니 고구려는 수당의 연합군들, 그 수당의 어떤 그 중국군들을 물리쳤고, 수당군들을.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몽골족들 얼마나 싸웠느냐. 근데 왜 금방 깨지고 오냐. 안 믿으려고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 이게 진짜구나 생각해가지고 병력을 파견했죠. 처음에는 한 2,000명 정도 파견했어요. 근데 한번 또그 평양성 공격했다 깨지죠. 그리고 안 되겠다 이어서 이제 명령해가지고 그때 대규 병력을 하죠. 그때 이제 명나라 지원군에서 온 부대 중에 뭐가 이제 강남군이 있어요. 강남군. 강남군은 주로 뭘 하냐면 포병을 중심으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제일 그 약점이 뭐냐면 얘네는 근접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원 거리에서 격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병 중심의 부대한테는 약해. 그리고 또 근접전 할 때는 또 뭐냐면 원앙진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그 절강본법. 그래서 척계강의 그 뭐냐면 원앙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대들 강남군들이 왔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런 부대들을 위해서 이제 큰 활약을 하죠. 명나라는 평양성을 공격할 때도 큰 역할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일본군이 평양성에 있었는데, 조선군과 그다음에 명나라군이 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에 탈환하고 남으로 이제 갔다가, 이때 이효성이 그 일본군을 계속 추격했는데, 이게 좀 약간 일본군의 계략을 말려줘. 어디에서 깨지죠? 벽제관전 또 깨져. 그러니까 이효성이 공격할 때, 이효성은 이제 원래는 이 사람은 그 고조할아버지인가 증조할아버지인가 그 조선인이었어요. 조선인 출신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만주에 원래 요동반도에 지키고 있었던 군대들인데, 이효성 주력 부대가 이 사람은 이제 이효성 주력 부대는 기마병으로 구성돼 있어. 근데 강남병들을 대여하지 않고 빨리 추격을 하다 보니까 뭐 기마병만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벽제관 전투 크게 패하고 나서 평양으로 다시 돌아와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우리 못 나가겠다. 자, 그리고 날때 이제 추춤할 때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일본군들은 한양 부근에 행주상성이 있었어요. 그 행주상성에 조선군이 몰려서 있다는 걸 알고, 안 되겠다, 이걸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3배 정도 병력을 가지고 권유일식 행주상성 공격했죠. 근데 이 행주상성에서 누구한테 깨냐, 권유일, 행주상성 전투에서 크게 이기죠. 깨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행주상성 전투에서 여러 하차단지, 여러 하향 무기를 동원해서 이제 격파했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명나라 회담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서울을 포기하고 경상도 일대에 이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명가 하에 응하죠. 그래갖고 이제 고니시하고 심유경 간에 한 3, 4년 동안 회담을 하게 돼요. 그때 거기에 이제 그동안 일본군들은 거기 이제 경상도나 요 해안가에 외성을 짓고 그냥 거기만 쭉 죽치고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한 4년 동안 계속 했다. 그래서 소강 상태에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조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가 일본군이 계속 강화를 해놨는데, 양쪽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중간에 고니시하고 신유경이 도중에 뭐냐 부달을 치면서 명나라 그 황제하고 거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양쪽 속임하면서 이제 하는 거야.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공격하는 게 뭐냐 정유재단이죠. 자,
정유재단 기간, 그러니까 그 전에 한 4년 동안 약간 후식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조선군도 전력을 키우게 돼. 그 내용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총을 제작해서 무기의 약점을 보완하다. 그러니까 이 조총도 우리 스스로 이제 만들기 시작해. 누구 때문에? 항외라는 사람이 있어. 항외. 항외는 뭐냐면 일본군 중에 자발적으로 이제 조선에 항복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뭐냐 조총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도움을 받아갖고 조총을 제작해서 무기들 약점을 보완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대인 뭘 만들죠? 훈련도감을 만들죠. 그때 훈련도감을 성취해서 중앙군 편제와 훈련 방식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소고법에 의해서 지방군을 편제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소고법이라는 것은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소고군이 아니에요. 예. 소고법하고 소고군 다르죠? 소고군은 뭐죠? 조선 후기 때의 그 뭐냐면 지방군을 얘기하는 거고, 소고법은 뭐냐면 군대 편제 방식이야. 소군의 단위에. 군대 편제 방식을, 소고법이야. 소고법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유명한,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정법이 있다고 했죠? 절강공법. 그래서 이 절강공법 어느 책이 있냐면 기호신서라는 책이 있어요. 기호신서. 기호신서. 그래서 이제 그 기호신서는 척계강이 쓴 유명한 책 있죠. 척계강은 이제 남한 일단 왜구를 격퇴한 명나라장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왜군과 막 싸우다 보니까 왜군들하고 근접전하면 맨날 깨지는 거야. 왜냐 왜군들은 맨날 밥만 먹고 뭘 하는 거야. 칼집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왜군들의 칼 동작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명나라 군대가 동원된 부대예요. 직업 군대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농민병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왜군처럼 이렇게 뭐냐면 칼을 싸우는 방법, 도수를 일일이 익힐 수 없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왜군들을 격퇴할 수 있는 것을 왜군들의 도수를 뭐냐면 다 익힐 수 없으니까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했고 그 왜군 한 명당 그 특기들 각각 나눠요. 12명이 같이 분담해서 왜군을 격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장이 한명 있고 원항진이라고 하죠. 원항진 대장 한명 있고 대장이 이제 깃발 들고 이제 이렇게 지휘하고 그다음에 앞에 이제 그 이렇게 해갖고 각각의 역할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뭐냐면 장창병 그러니까 삼지창을 드는 아 뒷부분에 삼지창이다 삼지창을 든 병사가 두명 있고 낭선이라 해갖고 이제 가지가 이상한 거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등패수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이제 뭐냐면 그칼 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낭선이 앞에 가갖고 막 가지를 흔들면 왜군들이 이제 근접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등패수 와가지고 치고 빠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삼지창 병대가 와가지고 찌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대장이 거기에서 지휘를 하고 이런 부대를 이제 원항진 부대라고 하는데 원항진을 펼쳐갖고 그 당시에 왜군들 격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의 왜군은 뭐죠? 불량기포하고 이런 것들 이용해 홍위포를 이용해서 쌓아서 격파를 시키고 그래갖고 이제 왜군을 격파를 시켰다. 이것이 이제 소고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소고법을 그다음에 훈련도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군 편제, 소고군 편제할 때도 이용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워주세요. 조총을 제작해서 무기 약점 보고 훈련도감 설치하고 소고법에 의해서 지방군제 개편하고 여기 또 하나 편제했는데 이때 마지막 무슨 체제가 복귀됐죠? 진간 체제가 복구했어요. 진간 체제가 이때 복귀됐어요. 다시 한 세네 가지 싸움을 이거 쓰시면 돼요. 자, 그날에서 이제 그제야 일본군의 재침략은 남해안 일대 점령한 정도에 저지되고. 마침내 도요토미의 죽자 모두 일본군 병력을 퇴각했다. 예. 그래서 이 정유재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임진왜란 초창기 때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디까지 점령하냐면 저쪽 명나라 앞까지 점령을 했는데 요거는 일종의 뭐 남해일 때만 약탈전 성격이 강해. 결국에는 그다음 직산 전투나 해전에서는 명나라 대첩 있죠. 거기서 막히면서 이제 물러나게 되죠. 예. 자, 7년에 거쳐서 임진왜란이 조선, 일본, 명, 삼국 간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컸다. 요것도 이제 해서 7년 전쟁,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영향이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일단 조선의 이번 피해가 상당히 크죠. 많은 인명이 손실되고, 농민들의 생활터전이 황폐되고, 서울의 경복궁을 비롯해서 전국의 주요 문화재가 불타고,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다음 일본 역시 많은 이제 인명과 물자를 소모하고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요토미가 죽으니까 도요토미 정권이 몰락하죠. 그리고 누구한테 교체돼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다음 명나라도 이제 대군의 조선을 파견할 국력이 많이 소멸되고 특히 명나라는 항상 만주족들이 단합한 것을 막으려고 했어. 근데 이때 잠시 관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등장한 거야? 누누아치가 등장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제 만주 여진족들이 후금을 세우고 결국에 명청 교체의 계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가진 이제 뭐냐면 그 일본 명나라, 그 다음에 조선에 각각 피해를 줬다. 그 외에도 한국 통론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봤고, 그 다음에 의병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의병. 자, 515페이지. 자, 임진왜란 때 크게 역할을 했던 게 의병인데, 자, 여기 보면, 의병은 초창기 때 강군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사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향토방위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이 의병이에요. 그래서 의병은 농민이 중추였지만, 이를 조직한 의병장들은 되게 명망있는 양반과 유생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의병 발생 배경은 전반적으로 보면 강군이 제대로, 뭐냐면 체제가 정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양인 계병제와 농병 체제지만, 일단 대립제와 군족수포제 때문에 그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그걸 받은 포로들을 군대에 늘려야 되는데 다른 데 썼어. 그러다 보니까 군대 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군대가 이제 뭐냐면 강군이 부실화되니까 임난 초기 때 강군이 금방 무너지니까 지방 양반 사족들을 중심해가지고 뭐냐면 구성된 것이 의병이었다. 그래갖고 이 의병은 일본군이 있죠 할 때는 좀 당황했을 거야. 일본에서는 전국시대 때한번 다이모들이 이제 싸우잖아요. 그러면 군사끼리 싸우고 가면 끝나면 끝나는 거야. 뭐 거기 농민들이 뭐 달아올려갖고 개긴다?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이끼 같은 것도 있었지만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다이모들하고 이제 싸울 때는 그 뭐냐면 일단 성주가 항복을 하면 그거 게임이 끝나는 거야. 할복하고 끝나는 건데. 일반 농민들은 또 뭐냐면 더 새로운 주인을 모셔가지고 뭐냐면 세금 바치고 물론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내면 있긴 하지만 되게 그런 식으로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왕은 도망가지 성에 싸우지 않고 도망가지 거기에다 또 뭐냐면 지방의 양반 사족들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해를 못했던 상황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의병장인 홍의 장군 유명한 각재우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각자이고 활동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죠. 여기 경상도 이렇게 지역 서쪽 지역에 이제 주로 활동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했어요. 여기 보면 뭐그 정인홍, 각재홍도 있고 고경룡도 있고 처형도 있고 김청일 등등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활동했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일반민들이 이제 뭐냐 활동을 했냐 하면 일반 민중들의 입장을 볼 때는 강권에 의해서 강제 징집당하여 무능한 장군 밑에서 지휘를 받은 것보다는 평소에 알고 있는 의병장 밑에서 싸우는 것을 더 좋아하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자신의 고을 주변에서 부모와 처자를 보호하기에는 강군보다는 어디가 낫다? 이게 잠깐만요. 이것도. 잠깐 버그가 일어났어요. 의병으로 가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의병의 봉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각대 경문을 올리고 의병을 공적인 군대로 인정하니까 또 뭐냐면 세 번째가 이제 저기 인민의 그 의병진 창가가 줄을 잇게 되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정부도 상당히 의병의 봉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격려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의병의 그 봉기 내용들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왜군이 부산에 상륙된 이후에 부대를 세 개로 나눴죠. 예, 그래서 이제 한양을 정하면서 각기 이제 간선도 특히 북상했는데, 이때 이제 의병이 이제 할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 왜구가 이제 부산에 상륙하고 나서 이게 병력을 세 군데로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그 점령했던 곳은 어떤 지역이냐면 중요한 요충지예요. 중요한 읍성들이야. 그래서 그 읍성과 읍성을 연결한 도로와 뭐냐면 군사적 요충지 이런 것들만 점령했어. 그리고 여기에서 나머지 지역은 그냥 무시하고 패스하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뭐가 뭐였죠? 점하고 선만 지만 면은 계속 서 있었던 거죠. 그 마을이나 이런 다른 데 비점령 지역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의병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결집을 해가지고 뭐냐면 공격을 했던 거지. 주로 어디 공격? 도금루를 꽂는데, 도금루를 끊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들의 후방의 요충지에 소수의 병력만 남긴 이른바 성과 점의 점령이기 때문에 그들의 점령지라 해도 군세는 주둔지에 한정되었다. 나머지 지역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군이 침략을 할때 경상도 충청도일 때가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요충지만 점령하고 대부분 지역은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전라도 지역은 거의 침략을 면했죠. 그러다 보니까 의병의 봉기에 큰 제약이 없었다. 자, 의병은 각 처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러 명의 의병장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평안도의 조호이니까 후정 한결 정무모,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북간 대척비도 유명해요. 그 10년 전인가? 원래 북간 대척비가 이제 한경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원래 북간이라는 지역이 한경도예요. 그래서 이제 한경도 지역은 원래 예전부터 조선에 대해서 별로 안 해요. 조선 정부에 대해서. 맨날 차별하고 세금 걷고 하니까 처음에는 일본군이 왔을 때 대대적인 항의를 했어. 그 국경인이라는 사람이 있어. 국경인. 이름이 국경인이에요. 그래서 임해군이나 순창군 갖다 바치고. 그런데 막상 이제 보니까 왜군들이 더 날뛰는 거야. 구간이 명간이다. 그때 이제 정몽구가 이제 그때 잠시 거기 있었는데, 그때 정몽구를 중심해갖고 의병이 형성돼갖고 여기 당시 함경도 지역에 있는 의병들 일본군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북간 대척비를 거기에 세워놨는데, 나중에 일제시대 때이 북간 대척비를 일본 애들이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10년 그 전에 그걸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이제 원래는 함경도 지역에 있으니까 북한에 돌려준 거죠. 그래서 북간 대척비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정몽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의 장군이었던 각재우 같은 사람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보면 전라도 지역에 고경련이라는 사람 있어. 이 사람이 의병장 활동에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말년에 별로 안 좋아.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고경문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 선조의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역모 사건을 엿보가지고 그 당시 많은 죽게 돼요.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의병장들이 선조로부터 미움을 받아. 그러니까 선조도 의병장들 안 좋아했어.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는 도망갔는데 얘네들 열심히 싸워 공헌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일종의 컴플렉스 느낀 거야. 왕권의 어떤 정당성도 상실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족친 거지. 족쳐가고 고문해서 죽이고. 그래갖고 그걸 아는 게 각재우가 이제 전쟁 끝나니까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모든 다 단절시키고 하면서 죽어서 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다. 자, 하여튼 이들은 향토 지지에 익숙하고 향토 조건에 안 맞는 무기와 전술을 터득하고 있었다. 이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적은 병력으로 대구를 적대하기 위해서는 정면 충돌보다는 매복, 기습, 이장 같은 유격 전술을 많이 사용해서 적에게 큰 괴로움을 줬다. 그래서 만약에 의병자의 전술 형태 써가면 이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토 지지에 익숙하고 항토 조건에 맞는 무기와 전술을 터득했고 유격 전술을 많이 했다. 치고 빠지는. 그리고 주로 이제 날짜, 지금 날씨가 좋잖아요. 이런 날 싸우지 않아요. 빗방울이 막 하고 그런 날 있죠. 눈보라가 치고 그런 날 써. 왜? 조총을 운용할 수 없죠. 조총을. 그리고 기습을 해버리면 조총을 뭐냐면 장전할 시간도 없어.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음영장 중 음영들이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임난 초기 때큰 역할을 수행했던 음영이 전란이 장기화되면서 점차 변질화됐다. 그래서 선조 25년에 각 지방에 음영이 난립하여 여러 가지 패단을 일으켰는데, 그 강군의 징집을 꺼리는 음영들이 음영자의 적격 유무를 헤아리지 않고 이름없는 그 음영장 시야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이제 전공 문제를 탐하거나 그래서 강군과 대립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각 지방의 음영을 강군에 흡수하거나 그치 못할 경우에는 통제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음영이 여러 가지 패단을 일으키니까 그 선조 26년에 전국 관료는 음영이 쓸모없는 군대다 하면서 그 이제 비난하면서 이제 해체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뭐냐면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생각한 선조실록에 입각해서만 쓴것 같아. 그거는 아마 선조가 음영을 본래 안 좋았기 때문에 음영장들을 막 탄압을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일단은 뭐 후생이 있는 자주니까 이제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예. 그 다음 좀 넘어가서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승군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승려들 외란 그 참여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각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역불 정책에도 불구하고 승려들이 조선 문제가 터질 때큰 활약을 했다. 그래서 승군들이 활약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원래 승군들은 뭐 하는 병사들이죠? 사찰을 지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도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도적들이 사찰을 많이 터었는데, 사찰은 돈과 뭔가 석불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그래서 자체적인 조직도 있었어, 승군들이. 그래서 이 승군들이 연합해갖고 큰 승리를 했다. 그래서 상대적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대우가 좋아졌다, 이 내용이. 이 승군 조직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상당히 발달됐어요. 일본은 사찰 자체가 일종의 군사 조직이야. 그래서 전국시대 때그 유명한 승병들 많이 활동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을 넘어갈게요. 예. 잠깐 끊고 넘어갈게요.